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김진경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종목 DY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자회사로 DY 이노베이터 그리고 DY 오토, DY 파워가 있는데 이 자회사 DY 오토로 인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100% 자회사인 DY 오토의 경우가 현대차와 이 자율주행 레벨4에 탑재가 되는 센서 클린 시스템을 공동으로 독점 개발했다는 소식이 작년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자율주행 경우가 그만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을 제거해주는 이런 센서 클린 시스템의 경우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 자율주행 합작사인 모셔널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 호주라든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리비안에도 리어 와이퍼를 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회사 DY 오토로 인해서 이런 좀 자율주행차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회사 DY 파워의 경우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이렇게 대통령이 지난달 하르키우로 좀 방문하면서 재건 희망 메시지를 좀 남겼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DY 파워의 경우가 건설 기계 장비에 적용이 되고 있는 유압 실린더를 좀 제조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재건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자회사 DY 이노베이터를 통해서는 이제 A프로 골프카를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설 골프장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또 이제 국내 골프장 시장 자체가 호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프카 시장의 경우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DY의 경우는 이렇게 좀 주요 자회사를 통해서 알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자회사를 통해서 하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Y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지지라인이 형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지라인에서 힘을 응집하면서 다시 방향성 U자형으로 돌리게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우상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Y의 경우는 오히려 크게 추세 이탈보다도 지금 지지라인을 만들어 나가면서 서서히 방향을 돌려 나가면 더욱더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이미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좀 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5월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DY의 경우는 워낙 알짜배기 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8,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종목 DY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2.7%대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8,890원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는 분석이고요. 목표가는 10,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 주목할까요? 네, 저는 현대일렉트릭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현대일렉트릭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주가 상당히 현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4월달 한 달간 수주만 해도 5천억 정도 현재 수주를 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북미라든지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적 수주가 현재 1조 3,748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올해 목표치에 벌써 65%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수주 얘기하게 되면 조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조선주처럼 이 전력기기 업체들도 현재 수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현재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든 원전이든 이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이 발전 생산된 이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송배정망 인프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전선이란지 그리고 전력기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의 수주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신재생에너지 트렌드가 되고 있는 지역들 속에서 이 어떤 실적의 어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넥스테라 에너지로부터 초고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기 수주받은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지금 이틀 전에 현재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인데요. 일단 내일 쪽까지 가게 되면 이제 올선과 이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이 전고점 돌파를 예상한 이격 올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된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현대일렉트릭을 준비를 했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3,500원 정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소개를 해주셨네요. 오늘 역시나 낙폭은 있습니다. 1%대 낙폭 기록하면서 24,05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 시초가 공략할 수 있고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기관들 4월 말부터 오늘까지도 연속 순매수 행진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수급 주체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